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의지가 더 굳어지고 더 용기를 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내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신 분과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이장희 교수님, 또 정동영 선배님, 또 신상철 대표님, 그리고 한영수 대표님, 정말 복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마음 아려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 책은 오늘 이 행사에 우리 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같이 저와 오기로 사전 약속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들 당의 전원 국회의원 전원이 지금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지금 하기 위해서 10시 반에 버스로 모두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대회에 합류를 해야 되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 행사를 시작한 걸 보고 늦게 합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못 오셨지만 축사를 그 자유집에 선생님께 그 정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8대 대통령 선거가 정말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이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제1야당의 의원들이 왜 이렇게 침묵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국민하고 또 연구를 해봐도 저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배추를 그냥 소금으로 확 절여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맹물을 부어놔도 이게 순살을 하지 않고 그냥 맹탕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긴 저도 지난해 3월 달에 당에 합류해가지고 전국 지역구 의원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저는 사부당으로 제가 위원장을 맡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당의 그 혁신과 이 현재 처해 있는 정신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몇 가지 경과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 지금 아까 이장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째 토론회인데 제가 지난해 약속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는 그 법안을 개정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에 국회에 대표 발의했고요. 지난 2월 달에 이 법을 심사하고 있는 행자위원회에 제가 제안 설명을 직접 해서 현재는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행자위원회의 간사, 우리 야당 측 간사가 요즘 또 바른말 잘하다가 또 고초를 겪고 있는 정청래 의원께서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와 긴밀하게 지금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 법안 심사를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기로 우리 정의원과는 대화를 계속하고 약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어찌되었거나 19회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반드시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그 뒤에는 거의 의제리 없이 본회의까지 오기 때문에 1차 판매는 행자위원회에서 소속히 시행사가 완료돼서 법사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우리 정동혁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후근 씨가 오늘 23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항상 주인 같은 그런 심정, 또 뵙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정치권이 여당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입 열 개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전노 정권이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그야말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60항쟁이 지금 28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을 보면 30년 주기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묘한 그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60항쟁을 맞은 30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후퇴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앞장세워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장 고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동익 선배님께서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지만 민주행동이 이제 6월 10일 날 60항쟁 한 날을 택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0일 날 민주행동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함세웅 신부님을 장시간 뵙고 말씀을 좀 들었는데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6월 10일 날 민주행동이 뜨게 되면 우리의 투쟁 목표는 박근혜 정부 타도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지금 주제를 하고 있는 공정한 투표와 개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투표소에서의 수개표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면에서 국민운동을 전개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 한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항에서 좀 말씀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신부님께서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첫째는 해방 70년이 됐는데 이 시점까지도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 때문에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신잔당들을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완성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통일 세력을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6월 10일 날 출범하는 민주행동이 우리 국민과 더불어서 전면에서 나설 때 그야말로 우리 야당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우리 당내에 뜻있는 의원들을 하나하나 더 귀화해서 여기에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이 길어지면 오늘 토론에 지장이 있으니까 뭐 대충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 토론회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갈망하시는 모든 민주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서 그 의지를 담아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가나안 동일 학교로 출발하면 군림 토요일 내지는 집중 토요일 때 오늘 이 상황을 우리 당내 의원들께 정식으로 알리고 우리 당에서 여기에 적극 동참 내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어떤 이 트랙 전선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당 수뇌부가 고민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성공에 맞출 수 있도록 끝까지 고년의 진학교에서 마음을 모아주시자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고맙습니다.